단 하나의 예약 손님을 위한 왁자지껄 시즌2가 바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요. 우리 손님의 인생 이야기까지 탈탈탈탈 들어볼 수 있는 쉿바. 오늘도 영업을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 쉿바에도 단골 손님 역시 두 분 찾아주셨습니다. 이스 법자랄 박지훈 형님, 이스 가짜랄 김영민 형님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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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어제 그 저희가 지난주 영업이 대박이 나서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김용남 우리 이 뭐죠? 손님. 손님이 예. 딱 그 시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시기가 탈당하고 아. 입당하고 네. 뭐 이런 게 시기가 맞아가지고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손님도 저희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만 저분 입당할 것 같아요 왠지. 그분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매출을 올려주실 수 있는 시기적으로 분 한 2년 동안 계속 비슷했어요. 어려웠어요. 시기적으로 어려우셨던 우리한테 분이에요? 좋은 거죠. 본인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네. 그 저 아호가 보참 아닙니까? 보참. 보참. X죠. X 아호가. 아니. X. 보수참치. 아, 보참. 보참. 이분의 네. 호가 보참. 네, 보참 선생. 네. 보수참칭. 네. 이니셜이 X입니다. 네. 아, XX. 그리고 현 정권에서는 사실 그 반국가 세력. 가짜 보수. 네. 좀 들어보면 네. 민주당만 더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을. 이분이 거론이 많이 됐던 분이어서요. 보수교회에서도 김용민이를 신천지보다 더 미워해. 아. 네. 교계에서의 김용민 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완전 가짜 보수라고 네. 부를 수 있는 그래요. 그래서 저기 또 본인은 보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 가보라고 불러달라. 뭐죠? 가보. 가짜 보수. 가짜 보수. 진보야 진보. 이 정도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우리 함께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들께 힌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 바로 보수 종갓집 출신의. 정치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가짜 보수, 보수 참칭으로 더 여러분들께 잘 알려진 바로 그분! 20여 년 정치판 구력을 오늘 또 매출로 증명해 주시러 저희 쉿바 세 번째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성철 공감센터 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아~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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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요, 반갑습니다. 짝퉁 패널 장성철입니다. 네. 어때 저희 그 소개가 마음에 드셨는지? 뭐 더 이상 소개를 해줄 만한 얘기가 없을 정도로 예. 아주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뭐 사례 붙일 게 없을 네. 정도로. 너무... 혹시 지금 정치적 어떤 스탠스 만족스럽습니까? 저요? 예. 아니요. 왜냐면 동지 있어요 혹시? 동지요? 예. 동지가 한 명씩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참칭형들 다 대표적으로 떠나가신 분이 있어요? 이현주 지금. 아, 그렇지. 아니, 저랑 같이 막 저녁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막 네. 이랬는데 그냥 갑자기 네. 저렇게 홀라당 전화 한 통화에 넘어가시려고. 아, 네. 넘어갈 것 같아요. 아직 갈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도 아직, 저한테 막 만나가지고. 난 아니로 나 고민 중인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참 동지, 가보 동지인 이현주. 전 동지 이현주 전 의원이 동지께서 혹시나 이제 이런 선택이나 제안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 진짜요? 한 달 전쯤에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을 가야 될 것 같아. 아 진짜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 이준석 대표랑 얘기가 좀 잘 안 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 원래는 개혁신당 쪽으로. 아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같이 막 토크 콘서트 다니고 네, 그랬어요. 부산하고. 근데 조금 뭐 삐걱거리 느낌이 들긴 들었었는데. 뭐였어 그 어긋나. 아마 윤유한이 와서 했을 네. 때 영어하고 뭐 이래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가 네. 그때 아마 좀 연주 전원 메시지가 확 사라졌던 측면도 있었고 뭐 그런 등등. 아니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현주 의원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비례로 가라. 절대로 네. 저 지역 나갈 네. 그럴 허무 맹랑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지역 나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호흡 맞춰가지고 그 신당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받아서 네. 꼭 배지 달아라. 네. 그래서 본인 하고 싶어하는 정치하고 네. 남들 욕 막 해라. 네. 불체포 특권과 면책 네. 특권 네. 뒤에 숨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난사를 해라. 막 그랬거든요. 네. 거의 넘어왔어요. 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뭔 소리예요? 지옥구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갈라진 것 같아. 아, 그게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고 솔직하게 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누구랑?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현주. 한 두 달 됐어요, 두 달. 아, 사이가 안 좋은 게 실제? 네. 오, 진짜로? 그것 때문에.
오, 아 그거 때문에 나빠졌다? 네. 본인은 이제 거부하는데. 아. 저는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현주의 쓰임새가 있죠. 뭐였기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영입을 해서 이번에? 예. 친문 세력 공격용. 아, 이재명 당대표가 영입하는 이유가 네. 완전히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고도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친문 세력 좀 이번에 공천 안 준다. 나가라. 이런 식의 아니, 압박을 지금 친명 외곽에서 임종석, 노영민 책임져 왜 나오려고 그래?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화력을 더하기 위해서. 치자면은 김용민이가 쓰임새가 더 있지 않거든. 최고인데. 나는 입당하세요, 입당. 난 이른바 민주당 진영에서 제일 먼저 그걸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입당하십시오. 예. 이현주 원하고 손잡고 입당하셔가지고.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저 입당한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과의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입당하셨어요? 입당하셨었어요. 네. 실제로. 네. 8시간 만에 제명됐습니다. 네. 네. 아, 제명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친문 도장 깨기의 용도로 이현주 전 의원의 그 입당 설이 돌고 있는데 아직 저희 시간 쪽으로는 확정이 안 됐고 확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얘기이기도 하고요. 갈 것 같은데 뭐 보니까. 장 소장님도 좀 이렇게 제안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3지역에서 좀 제3이든 뭐 제4든 제1이든 제2든 다 저를 멀리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본인이 고사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 친한 선 후배들이 네. 이번에 출마를 많이 해요. 여야 가릴 거 없이. 네. 근데 다 저한테 그냥 오지는 말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자리에 딱 나타나는 순간 네. 예를 들면 출판기념회 아~ 그리고 사무실 개소식에 제가 딱 나타나는 순간 공천 컷오프 아~ 마이너스 50점 받아가지고 컷오프 야. 아니 어떻게 장성철이 너랑 친했어? 50% 아니 민주당 쪽에도 이해된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하도 비판해서 네. 그 자리에 오는 거를 되게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장성철 소장님 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네. 그 우리 저 무성희 형님하고 같이 정치를 하신 걸로 알고 기억 있어요. 기억 잘 안 나요. 아~ 뭘. 옛날에 당대표였다고.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아~ 당대표실 부실장 하셨네 보니까. 아, 그때 당대표 하신 분이 김무성 대표였어요. 아~ 저희가 이렇게 부정하실까 봐 네. 그래서 오늘 이름을 뽑았습니다. 이름을 또 이렇게 저희가 예. 화려하게 또 뽑아. 아, 여기서 보니까 기억이 나는 맞습니다. 자, 이름이 장성철 1970년생이시고요. 그렇죠. 요 대전광역시에서 아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입니다. 대전. 그렇죠. 지역적으로 대전이고요. 대구나 경남 예. 같은데. 네. 자 건대 졸업하셨고요. 네. 정치외교학과 졸업하셨는데 네, 네. 선배들이 많죠? 어 많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정치외교가 아니라 건대 선배들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요. 또 선배들 많아요. 그러니까 보좌진들도 많고 보좌진도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아. 오. 예. 이종범 야구 선수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네. 황선홍, 예, 홍창기 양선 황선홍 막 죄송합니다. 예. 자, 1996년 신한국당 사무처 당기자 공채 일기. 아 이것도 공채 일기, 공채 일기. 이거 대단합니다. 동기 누가 있습니까? 아 공채 일기 정치하고 있는. 예. 좀 유명한 사람으로. 아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서용교 의원이라고 부산에서 남골 배지 달았다가 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동기들 중에서는 아직도 실물을 많이 떠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정무 2비서관, 네. 거기 있는 선임 행정관,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친구들도 거의 뭐 저 동기랑 선후배 관계들도 많이 있고. 예. 일단 뭐 김영선 의원도 아니에요? 아니 김영선은 나이 많아요. 당직자 아니에요. 출신 아닌가요? 부대변인 출신. 아~ 제가 96년도에 아, 또 이런 것도 굉장히 가름마탄다 네. 보면은 근데 공채 당직자들이. 뭐 부대변인 출신 인정 안 합니다. 아, 인정 안 하죠. 부대변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대변실 근무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간사님 저 이런 성명 내려고 하는데 네. 검토해 주시고요. 좀 풀 해주세요. 네. 그럼 우리가 딱 이제 보고 네. 우리 선에서는 부대변인 한 거를 이렇게 고치진 못하고 네. 대변인한테 이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부대변인이 이러한 성명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야 이거 고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눈치를 부대변인들이 많이 보죠. 아, 다르죠. 급이 다릅니다. 90년... 그때 부대변인 했던 분 중에 네. 누구예요? 김부겸. 아, 부겸이 형이? 네. 그때 한나라당 부대변인 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간사님, 그러면서 과장님, 그러면서 그랬어요. 네. 자, 이력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8년도 이부영 원내총무. 예. 비서. 정치적인 아버지. 예. 정치 아버지 이부영. 보좌관도 했고요. 네네네. 의원. 네. 그 다음에 2006년에 이제 커집니다. 커집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캠프에
공보팀장. 공보팀장. 아, 여기 아, 빠진 거 있는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2004년에 예. 이부연,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수행실장. 아, 열린우리당도 가셨어요? 열린우리당 6개월 있었어요. 아, 뭐야? 그때 이부영 의장님이 갑자기 신기남, 정동영 이분들이 막 노인 폄하 발언하고 무슨 일본 뭐 친일 문제 때문에 네. 사퇴를 하셔가지고 네. 승계형 열린우리당 의장하셨지. 네. 그때 제가 거기 따라가가지고 예.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좋았어요. 왜요? 그 법인카드 갖고 다녔거든요. 아, 그 정말 많이. 152석의 거대 여당이 됐으니까. 네. 그때. 아, 열린 우리당도 갔다 보다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다시 돌아갔습니까? 아니, 제 뿌리는 신한국당이죠. 네. 고수파죠. 이때는 그렇죠. 제가 입당은 하지 않고요. 그냥 네.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실장 의장님을 모셨죠. 2004년에 어쨌든 이부영 전 의장 실장을 하셨다. 하면서 열린 우리당 네. 갔다. 갔다 오긴 했다. 네. 네. 자, 2009년부터 이제 그 유명한 네. 무대. 김무성 의원의 이제 기억나시네. 요즘에 뭐 출마하신다고 그러시대요. 네. 하는 겁니까? 영도 하는 겁니까? 네. 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공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 공천 어렵다. 네.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 무소속이라도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거기 황보승이 지역구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이미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러니까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데 무성희 형 정도면은. 아, 국무총리 비서실장 검사 출신 대통령실에서 꽂은 그 비서실장이 어렵지 네. 그러면 어려워. 어려워. 아, 쉽지 않겠네요. 그 사람하고 경선을 만만찮아. 네. 경선을 놓치면 김무성 대표가 이기겠지만 컷오프를 하지 않아. 컷오프를 시킨다. 아. 쉽지 않아 보여.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성정상 무소속 출마는 막판에 가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상당우사 해야지. 아, 안녕하십니까. 당이 어려운데. 김무성입니다. 수성철 아, 너 내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자꾸 얘기하면 내 공천 못 받는다. 나를 좀 모른다고 해줘라. 그러지 않으실까. 예. 김무성 전 보좌관 출신의 김무성 성대모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거. 뭐가 있어? 그 우리는 사실 김무성 그 대표에 대해서 뭐 저기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한쪽은 뭐 좀 뭐 이렇게 지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저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양극화돼 있는 건데 그 노룩 패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공항에서 그때요. 이렇게 쫙 가방 건진 거. 그때 이제 뭐 측근 의원들하고 외국 순방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드렸죠. 지금 밖에 기자들이 정말 한 30명 뭐 카메라 기자 비롯해서 막 있다. 아. 그러니까 요런 거 질문할 것 같으니까 좀 이제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수행 비서를 거기다가 이제 거기 대기시켜 놓는데 기자들을 내가 맞이하는데 내가 짐을 들고 있으면 예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눈치 보다가 이렇게 쓱 민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무슨 갑질이다라고 그러는데 김무성 대표는 제가 한 10년 모셨지만 갑질하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아, 진짜요? 굉장히 매너 있게. 보좌진들 되게 예우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좌진들이 일하는데 되게 흥을 돋궈주시는 분이에요. 성철아, 쉴드 치지 마라. 쉴드 쳐서 좋을 게 없다. 욕해야 되나 그러면.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보좌관으로 있었던 분들이 맞죠, 상대적으로 뭐 당연히 진실을 실제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 국회에서 보좌진들 대상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등, 1등. 그 1등이에요. 김무성 의원이 한 번 근무했던 사람 대부분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저희가 한번 1등 했었고 또 한번 1등 했던 게 조윤선 의원. 아. 그렇기 때문에 갑질을 전혀 하지 않고 제가 김무성 대표 모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수성철아. 술 먹자. 네가 알아서 해라. 오. 그럼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요. 오, 멋있다. 꼬치꼬치 카메라가, 야, 이거 오타 많았잖아. 야, 이 보고 내면 뭐야, 이거. 너 알고 하는 거야? 예. 막 이게 아니라.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아. 그 얘기만 많이 해.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다른 동료 보좌관들이 보기에 위에 모시는 영감님이 굉장히 갑질이 심하고 굉장히 꼬치꼬치 막 예를 들어서 보좌관 시험 보는데 국어 시험도 막 치르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저 처음에 보좌관 하라고 오라고 할 때 저녁 술자리 오라고 그러시더니 니 내 보좌관 해라. 그래서 아. 네? 그게 왜요? 시험이었어요? 끝이야 그냥 그걸. 오. 근데 소장님 너무 저 야박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전화해서 밖에 기자가 많이 있다 이 얘기만 안 했어도 패스를 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잘못이네요. 안 했겠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안 했겠죠.
저 얘기도 물어봐야지. 우리 네. 무대형 얘기하려면은 예, 예. 그 저기 2016년 총선 공천 때 네. 옥새 들고 나르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옥새는 그 당대표 직위는 네. 당 총무국 금고에 보관돼 아. 있었고요. 예. 당시 조동원 홍보본부장이 아~ 친박들이 예. 이 사람을 홍보본부장 시키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어요. 침대는 고학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는 좀 희화화 시켜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옥새 모양 틀어놓고 네. 김무성 대표가 서강대교를 막 달리는 네.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거기다가 옥새 들고 나르샤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총선에서 그래가지고... 망했지 그래서. 맞아요. 네. 사실은 네, 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좀 네. 하시면 되면 다 잘 보관돼 있었고 네. 아니 2012년 총선 때 내가 뭐 민주당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정치는 희화화되는 순간 망하는구나. 아. 희화화되는 순간 망하는구나. 이거 조동원 형이 그 뭘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희화화 조롱 이런 네. 대상이 되면은요 네. 이제 정치 신뢰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냥 그렇죠. 웃긴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약간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 2012년도에 김용민, 2016년도에 김무대, 2020년도에 차명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명진 아 미안해요 형. 야 내가 Y 아니에요 Y? 네. Y? 네네. 저 무성이 형까지는 내가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차명진은 좀 심했다. 아니 저는 근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 얘기도 하실 줄 알았는데 그쪽은 또 안 들어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자 2018년도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고 지금 오히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 개업하고 예. 아마 방송계에서 가장 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 평론가가 아닌가 생각이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솔직히 또... 말하면 오래 예. 버틴 것 같아요. 아,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저는 제가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진짜 오래 버티고 계시는데 예.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니까. 와, 살아있는 게. 아, 저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했다고 그래서 당대표도 그만두라 막 이런 예. 상황인데. 예. 제가 비판 많이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 신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는 사실 드럼통에 들어갈 줄 알았다 그렇죠. 해가지고 아. 그 유튜브 이름도 장성철의 드럼통 TV 이런 걸 만들려고 아. 지금 뭐 하려고 하셨는데 아니 그 드럼통이 안 들어가셨어. 한국에서 안 하고 베트남 가서 독립방송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 진짜로 진짜로 사람들이 베트남 필리핀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무서워. 네. 거기 더 무서워. 거기는 그냥 공산국가예요. 그냥 네. 그냥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갈 수 있다.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에서 스픽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지상파에서는 그래도 3사 고로 나오시다가 네. 오래 가시다가 최근에 사실 저희 이 세 번째 이 녹화에 와주실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도 아 박민 사장 KBS KBS가 원래 목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네. 스케줄 한 7개, 8개 있는 날이잖아요, 목요일이. 그러니까 금요일 쉬시고. 근데 딱 오후 시간에. 싹 다 잘린 겁니까? 네. 원래 제가 일주일에 5개 네. 프로그램을 라디오, TV 해가지고 KBS 나갔었는데, 우와, 와, 박민 사장 오고 한 달 만에 다 잘렸어요. 와. 아,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열심히 네. 공부하고, 네. 평론가의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정욱 변호사 많이 나와 있던데요? 네. 정우이가 제 걸 다 찾았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요즘 나오셔가지고, 정말 그 뭐랄까, 지금 현 시점에 보수 우파의 주장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솔직히 정우이가 친구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정우이가 뭐 제 라디오 프로그램 대타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솔직히 진짜 사사건건까지 접수할지 몰랐어요. 아 사사건건의 와. 4시 방송인데 저도 거기서 잘린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근데 뭐 저는 정치평론이 아니고 시사평론이고 이 정치 쪽에서는 거의 목요일 고정 출연하셨잖아요. 그럼 거의가 아니라 매주 매주 나오셨죠. 김성애 소장이랑 그 다른 패널들이 중간중간 막 바뀌었을 때도 네. 저는 2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욱이가 치고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 사사건건의 스토리까지 말씀 주시면서 그래도 장성철 소장이 생각하기에 서정욱이 진짜 보수다, 장성철이 진짜 보수다. 하나, 둘, 셋? 개념이 좀 다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보수는 예. 서정욱이 진짜 보수고 예, 예. 그러니까 쭉 보수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은 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바로 웰컴주. 아, 언제 주나 했어요. 이게 하나. 바로 진짜 보수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수주. 예. 원샷해요? 아, 원샷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보수들은 좀 품위 있게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야, 예. 근데 빨간색이 아니라 예. 거의 피눈물. 피눈물이네. 피가 섞였네. 피가 섞였네. 아니 KBS만 정리가 됐지 지금 뭐 틀면 나오는 다 나와요. 네, 네. 다 나오는 제일 아니요? 잘 나가신 분인데 무슨 고민이 있으셔서? 아 저요? 예.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비주류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정치 쪽에서 비주류다? 그러니까 예전에 96년도 이후에 당시 2004년도, 2002년도? 2002년도까지는 이회창 총재가 대세였거든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하고 부패한, 어? 예. 원칙 있는 정치, 원칙 있는 개혁. 대쪽 같은.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비주류인 이부영 의원님을 모셔가지고 비주류였고. 그러네요. 이명박 정권 때는 네. 박근혜 편이었다가 비주류였고. 박근혜 정권 때는 김무성 대표 모시면서 비주류였고. 와, 대박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제가 막 문재인 비판하다가 비주류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또 윤석열 정권 비판하다가 비주류 됐고. 왜 나는 왜 비주류일까? 야, 좀 피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DNA 문제.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의 과거를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주류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우기를 배워야 돼요. 네? 정우기가 정우기는 항상 주류예요. 걔는 황교안 때는 황교안 만세. 그리고 박근혜 만세. 윤석열 때 윤석열 만세잖아요 지금. 걔가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그 운동하는 분들 따라서 몇 번 데모를 했대. 근데 그분들 선배들 보니까 비주류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더래. 그래서 자기는 고시 공부하면서 주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류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와. 지금 잘 나가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프로 그 장성철 소장님의 고민이 내 고민이에요. 여기 또 왜 비주류를 진보 가는가? 진보 진영의 비주류입니다. 네. 정말 반짝 낙곰수 할 때 주류가 될 뻔했다가 계속 비주류로 살아. 문재인 정권 때도 내가 출연 금지를 당했어요. 저기 저 페미니스트들 공격했다가. 그 저는 그 본인이 뭐 잘못한 거 뭘 잘못한 거 없죠, 그죠? 잘못한 게 없다고 장성철 잘못한 거 없죠, 그죠? 잘못했죠. 주류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야, 이게.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비주류는. 아니, 근데 우리 저희 형님들 다 이제 매체에 나오시기 때문에 그. 뭘 나와, 나오기는. 난 김용민 TV밖에 안 나와. 근원적 질문인데,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방송 중에 얘기해야 되나? 또 지금 어때요? 그치, 궁금하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과반수석 얻으면 제가. 원래 보수파 패널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정권 옹호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저희 꿈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이크, 그 카메라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다른 말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참 DNA라 쓰이는데. 제 소원이 뭐냐면 KTV 거기서 제가 방송 진행하는 제 꿈이에요. 그럼 확실하게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너는 보수파 패널이다라는 거. 그렇죠. 인정받는 거잖아요. 못 갔습니까? 제 꿈이에요. 저도 사실은 몇 달 안 됐지만 KTV 제안이 돌아가지고 출연, 10분 출연 너무 감동이에요. 돈 다 필요 없이 이 정권이 나를 모르구나. 그렇지. 버리지 않았구나. 그렇지. 그리고 몇 번 갔어요. 네 번, 다섯 번 갔는데 아니 상암으로 갔어요. 세종으로 갔어요. 여기 상암으로 걸렸어요. 걸렸어요. 축구당했어요. 안 됐어요? 어쩐지 몰랐어. 왜 몰랐어? 아니 사실은 세종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보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슈 브리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작가분한테 나 장성철이다. 알아보고 연락을 주셔라. 윗분들하고 상의해보고 장성철을 불러도 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연락 주시라고 했더니 연락이 없었어요. 작가님들, 예, 그렇습니다. KTV라는 곳이 있군요.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 나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체부. 연락도 안 왔어. 형은 캐잖아요. 무장공비 수준이라고. 절대 안 모른다고. 문정부 때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KTV는 사실상 이제 그 공식 인증이기 때문에 친정권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너무 영광이에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출연료 상관 진짜 감동이에요. 출연 채로 왔을 때. 공무원 공직 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잘렸다는 거. 5일 만에 걸렸어요. 하지만 잘렸다는 게. 근데 그게 재밌는 것도 뭐냐면은 그러면 정권별로 보수 정권 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진보 정권 때 나오고 진보 정권 때 못 나오는 사람이 보수 정권 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형님 제가 항상 같은 사람들이 보수 정권도 나오고 진보 정권도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형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난도를 저 만든다고 자꾸 뭐가 나니까 맞는 거죠. 자꾸 정권 탓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정권의 인정을 받는
제대로 된 보수 평론가가 되고 싶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장성철 소장님. 그것과는 무관하게. 예. 그것과는 무관하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총선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자, 첫 번째 안주로 첫 번째 안주로 근데 사실은 맞아. 총선 전망도 하긴 해 봐야 돼. 그냥 저기 예. 윤석열 한동훈 충돌 뭐 봉합 이렇게 원고대로 가시죠. 아, 요 말씀하시기 좀 어렵구나. 총선 전망 마지막에 해 주실 거죠. 총선 전망은 국민의힘이 어렵죠. 근데 변수가 있어요. 변수. 그 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수도권에 네. 그 현역 의원들을 갈아치려고 컷오프 시키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의정부 같은 경우에 현재 김민철 의원을 네. 컷오프 시켰어요. 문희상 문석균. 전 의장의 아들을 공천 주려고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 그거 그 지역구로 나갑니까? 네. 그저 오영환 의원이 그만두는 그 지역구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김민철 씨는 탈당을 해서 아마 그 지역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네. 재산신당으로 출마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분열 생기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 또 전희경이 나가요. 아, 그래요? 예. 네. 전희경. 그래서 전희경의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면 거기가 이제 삼자구도가 돼버리니까 전희경 그 후보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예. 수도권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성남 같은 경우도. 그렇지, 그렇지. 윤영찬 공천 안 줘. 화딱 지나서 출마해. 민주당 표 발라져. 그럼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죠. 아, 갈라질까요? 저는 갈라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하여튼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하면 그래도 10에서 15%는 얻을 수 있잖아요. 윤영찬이요? 네. 못 얻어? 아, 몰라요, 저는. 저는 저 민주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전략적 투표를 했었어요. 유권자들이 될 만한 사람으로. 네. 저는 그렇게 나와서 나온다 한들 이게 유권자가 분열이 될 만큼 그 지역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구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처음 보시죠. 네. 그렇게 현역은. 아, 그럼 내기합시다. 내기합시다. 내기. 소고기 내기. 예, 네, 후보 내기. 네. 네. 소고기? 네. 둘이? 소고기? 아, 좋습니다. 아니, 뭐 둘 중에 한 분만 사시면 소고기 정도가 아니야. 투뿔. 투뿔로 갑니다. 투뿔 햄버거. 패티. 잠깐만, 아, 잠깐만. 그걸 정확하게 제가 내기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 국민의힘 승?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변수가 있다. 그래서 공천을 보고 나중에 다시. 이거 지금 내기를 하려면 정해야 될까요? 151? 민주당 151? 아, 나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151 알파? 아니, 저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 의석수만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180 써? 180. 나는 180 플러스 알파. 에이, 형, 내야 되겠대. 플러스 알파? 어, 플러스 알파. 왜냐면 정권 심판 여론이 너무나 높고. 어, 이거 180 플러스 알파 뭐. 쉽지 않은데? 180 되면 어떻게 돼요? 180 되면 제가 이기는 거죠. 어, 그렇지. 180 그렇지. 이하면 내가 이기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 소장님이 네. 이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다 같이 합니다. 실장님 제 달아주세요, 이거. 달아주고 나중에 우리 이거 딱 결과 나오면 우리 하는 겁니다. 민주당입니다. 네. 가짜 민주당 안 돼요. 진짜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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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가지고 이석수. 180이면 장설철 승. 181이면 어떻게 김용민 승. 그렇지. 플러스 알파면. 그러니까 180 이하면 제가 이긴 거고 예. 180 예. 이상이면 우리 김 이사장님이. 아, 180 이하는요. 짝수월수로 합시다. 아이 그냥. 자, 결과가 나온 대로 우리 같이 봐주시는 손님 예. 여러분들과 함께 툭불 등심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해 보도록 하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예.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낮아지면은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컨트롤하는 것을 보고 예. 아,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조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유했어? 야, 김경률 잘라. 아니, 못 자르겠는데요? 그럼 너가 나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은 애초부터 이거는 약속 대련이 아니었다.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뒷얘기로 듣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정말 많은 분노와 여러 가지 좀 격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결정타가 진짜 마리 앙투아네트 이쁘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 왜 화가 나요? 이쁘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쁘다는 얘기 봤다. 요정 못 봤다. 못 봤다. 예. 요정이라는 얘기는 제가 해야 되고 예, 예.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는지를 박 변호사님이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셨죠? 아, 마리 단두대 그것 때문에 예, 그런가? 이거 됐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얘기는 예. 남편이 목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야. 이거. 둘 부부가 열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루이 16세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화가 난 겁니까? 진짜. 화났죠.
근데 김경률은 뭐 모르고 한 거예요? 김경률이요? 예. 본인은 모르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예. 했었는데 막 작가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실 내가 김건희 여사를 마리아 앙투아네트로 비교한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비교한 거 같은데요. 아빠한테 비교. 아니 근데 심지어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아씨 방송인데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라고 조심성 있게 표현했던 것도 사실이어서 아마 그게 막 그 뭐랄까 결정적인 비유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김경률 네. 비대위원이 또 영린을 건드리는 네. 그런 문장을 얘기했어요. 두 단어. 난잡. 사생활? 네, 난잡, 난잡. 아, 그 일부러 그랬는 건가? 무의식적으로 그랬겠죠. 아. 그렇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저 용산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뭐 말뿐이더라도 경고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적극 두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요. 오늘 아까 12시 5분에 기자들이 막 만났거든요. 막 물어봤어요. 김경률 비대위원 뭐 사퇴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네, 저는 제가 원래 얘기했던 대로 네, 뭐 입장 밝힌 그대로 할 거고요. 잘한다. 제가 입장을 다 밝힌 걸 하시죠. 우리 저 박영식 앵커가 천공 성대모사도 정말 압권입니다. 내가 동훈이를 동훈이가 동훈이가 동률이보다 훨씬 정치를 잘해요. 이 정도 할 수 있지. 잠깐만, 내가 여기서 웃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안 되긴 하는데. 자, 어쨌든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모자이크. 아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안주가 우리 씹어야 되는 안주가 네.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의 갈등인데 본질은 김건희 여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김경률 비대위원이 원인으로 마치 제공됐지만. 뭐 거기서 얘기한 게 다 김건희 얘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김경률은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KBS와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한다. 사과는 아니고 유감. 네. 그리고 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 마포 출마해야 되니까요. 제가 비대위원으로서 출마자들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만둔다. 그만두고. 이러면서 이 문제는 덮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덮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덮일 텐데 어차피 또 뭐 도이치 특검이 있잖아요. 아 김건희 특검. 아니 도이치 특검.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 조작 특검. 도이치 특검. 보수 패널은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도이치 특검. 요거 사용은 보수 패널이야. 아니 근데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도 자신의 어떤 그런 공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그 배경을 보니까 뭐 사과 문자를 또 보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 올린다라고 김성동 서울의 전 당협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용 증명 보낸 거야? 나 김경률 거기 출마하니까 너 하여튼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너 자리 비껴줘. 그렇게 내용 증명으로 본인 받아들여가지고 더 모욕감을 느꼈대요. 아니 저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이쪽에 있었잖아요. 네, 이쪽에 있어 딱 간 거 아니야. 그분에 대한 인물평을 듣기로는 똘끼가 충만한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서 뭐 한동훈과 용산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뭐 한 발 빼거나 혹은 뭐 그 저 굽히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많더라고요. 아 근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 되면요.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회계사 김경률, 참여연대의 김경률과 집권여당 비대위원 김경률은 다르게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돼요. 달리 봐야 예를 들면 본인 회계사잖아요. 예. 기재부 장관한테 회계사가 전화하면 기재부 장관이 전화 받습니까? 안 받지. 근데 비대위원이잖아요. 집권여당 비대위원 김경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모 기재부 장관이 아, 예, 비대위원님. 네. 바로 받아요. 아니면 또 게다가 또 한동훈에게 거의 아삼육과 다름없는 존재니까. 네. 우경률. 우경률. 네. 아, 그래요? 좌동역. 우경률 좌동역. 이렇게 됐어요. 예. 이제 완전 오른팔이 됐죠. 예. 아, 근데 갑자기 그 저기 동혁기 형님 얘기하니까. 그래, 그거. 그 화재 현장 가가지고 야 여기 장동혁이 있거라며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진짜 처음 들었어요. 형님 이게 원래 대통령도 공과 사는 구분을 안 되지 이거 찍고 있는데. 근데 한동훈 보자마자 그래 이거 하고 나서 왔어 했나? 여기 장동혁이 거야? 그거 오다 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장동혁이 지역구더만. 얼마나 이렇게 소탈하시고 친근감을 그렇게 표현하시냐. 권위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 동혁이 왔구나 막 이렇게
동훈이도 왔네? 얼마나 친근감 있어요. 아니 거기 앞에 근데 카메라가 100개 있는데. 그렇게 꾸미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카메라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일관된 모습 보내는 거. 소장님 이거 저 윤석열이 보면 매긴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더 얄밉다. 작년, 더 얄밉다는 거지. 작년 이제. 초에 이제 김건희 여사 막 문제가 막 불거지려고 했을 때 네. 제가 김건희 여사 비판을 하니까 예. 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저희 지인들이 예. 김건희 여사 비판하지 말라고 언급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내가 옹호할게 그랬더니 네. 아니 옹호도 하지 말래. 옹호 매기는 거야. 옹호 매기는 거 그때. 넌 옹호도 하지 말고 칭찬도 하지 방어도 하지 말고 넌 언급도 하지 마. 실제로 이제 방송을 하도 너무 같이 많이 하니까 네. 형님이 언제부턴가는 김건희 여사 때 할 때마다 네. 약간 떨더라고. 떨고 마스크 눈썹을 쓰고, 떨고 마스크를 쓰고 진짜. 근데 물어봤어. 왜 카냐니까. 아, 김건희 여사는 저 직접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얘기도 하지 말자. 직접 저는 경고를 받았죠. 예. 아. 근데 실제로 그 말은 맞습니까? 되게 종편이나 뭐 채널들을 잘 찾아본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다 보고 있다. 그런 소식이 좀 있던데. 그러면 서정욱이 그런 얘기를 해줬었죠. 아, 자기네 TV도 갔어요? 많이 보고. 겁났군요. 그래서 정욱이 제가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진짜. 네. 지금 용화대에서 가장 애청하는 유튜브는 뭡니까? 이봉규 TV. 이봉규 TV. 이봉규 TV. 네. 그럼 TV. 뭐 김용민 TV일 것 같아요. 아니 이분. 나는 결과가 TV 좆빠가 보고 있어. 좆빠가 보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치, 이건 재밌겠다. 김용민 TV를 봤으면은 네. 김용민 이사장님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지 내가. 네. 안 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오늘 방송도 안 봤으면 좋겠어. 아 이봉규 TV 또 이봉규 TV. 서정욱이 나가는 멸콩 TV.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벤져스가 있었고. 네, 원래 어벤져스를 자주 보셨대요. 어벤져스에 서민 뭐 이런 사람 나오는. 아 아니, 저기 그 문화일보 이현종 아저씨하고 신지호 그리고 어쩌다 서정욱 아저씨 나오시고 뭐 그런 어벤져스 전략회의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바람이 있다면 네. 이제 스픽스 같은 좌파. 어? 좌파 아니에요? 아니, 저기 좌파 아니에요? 좌파 아니에요? 중도. 좌파 언론에서 중도. 저를 부르지 말고 멸콩 예. TV나 이봉규 TV에서 저를 불러주면 제가 정말 잘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부르는지 이해가 댓글장이 마비될까봐 못 부른대요. 그래요? 예. 장성철 저 XX 왜 나왔냐? 그 혹시 장성철을 더 싫어요? 저 같은 사람 더 싫어요? 저 진짜 그래. 그러면 두 분이 김용민 장성철이 혹시나 이봉규 TV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굴 더 싫어할까요? 저는 싫어하죠. 저는 그쵸. 네. 김용민 형은 이봉규 TV에서는 어필이 될까요? 봉규 형하고 나하고 가까워. 가까워. 옛날에 저기 같이 가까워. 저기 지역민 방에도 출연하고 그랬어. 왜냐면 같은 춘천 출신이거든. 사실은 이봉규 평론가랑 저는 당대표 할 때나 끝나고 나서도 알았어요. 잘 지냈고. 왜냐면 그때 김무성 대표가 되게 친박들한테 몰릴 때 유일하게 방송계에 나와가지고 김무성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 김종래 평론가랑 이봉규 평론가였어요. 그래서 나와서도 잘 지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참 창피한 얘기긴 한데 서종우한테 1년 전쯤에 야 나도 좀 면피도 해야 되니까 이봉규 TV에 한번 나가도록 네가 한번 얘기 좀 해줘라 그랬어. 그랬더니 안 된대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내가 당장 가서 얘기했게. 네. 허락 못 받았구나. 야, 안 된단다. 형님 저는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진짜요? 뭐 그 어때요? 나 저 친해요 봉규 형이랑. 진짜 이봉규 TV 나가는 거가 제 소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소원이야. 거기부터 아니, 시작이거든요. 아니. 아 주류로 나가는 게. 주류 편이.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더 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장서철 소장님은 어려워. 와 이게 때는. 이봉규 TV 나갈 소원이라고? 거기가 저기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면 네. 이 진보 쪽은 어딥니까? 진보 쪽? 아, 뉴스 공장인가, 그게? 진보 쪽이야. 이동형 TV나. 이동형 TV. 김용민 TV. 김용민 TV. 매불쇼. 매불쇼. 뭐. 야, 지금 내가 이봉규 TV 접속해봤는데, 네. 나오는 사람이 네. 안정권, 김상진, 강용석, 뭐 이런 사람이야. 아이고, 소장님, 거기 못 낍니다. 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안정권 김상진 여러분들 아시면은 굉장히 대단한 거야. 저 양반도 나가네? 성호 스님. 와.
빨갱이는 죽어도 돼. 아, 그 죽여도 돼. 죽여도 돼. 죽어도 돼. 죄송합니다. 성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정확하게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 팻말이 있어요. 고소하십니까? 정확하게 어. 말씀드려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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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지어 그 양반한테 내가 고소를 당했어요. 예. 아, 성호 선생님한테요? 어. 내가 빨갱이는 죽여도 되라고 얘기했다고. 심지어 본인이 그 방패를 들고도 서 있었고 네. 말도 했거든. 예. 근데 자기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나를 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었어. 팻말을 들었을 뿐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아니 이런 그런 거였어요? 말 자체를 안 했대. 아. 이거 무고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내가 그런 걸로 뭐 또. 아니 그러니까 무혐의 나오신 거잖아요. 무혐의 나왔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아니 경찰이 민다 서치를 해놨더라고. 봤더니 그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왜 이런 고소를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네, 네. 아무튼 뭐 그 저쪽 이렇게 패널들이 아유. 이런 패널들이 질비하는 곳에 소장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글에 가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번 사태에서 승자는 누굽니까? 네.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자죠. 윤석열, 한동훈, 김관희 세 명 중에 누가 승자가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홀로 서기에 성공했다? 성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폴더 인사가 좀 눈에 띄어요. 그거는 이제 연기하는 거죠. 연기한 거야. 매기는 거야, 그것도. 인사 잘하는 척. 매기는 거예요? 매기는 거야, 매기는 거. 이렇게 하면서 뒤 밑에서 막 딴짓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서로 딴 데 보면서 눈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진짜 윤석열이 화가 난 겁니까? 김건희가 화가 난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화가 나니까 네. 집에 가서 얼마나 잔소리 들었겠어요. 강아지를 네. 키고.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 두 분 다 화가 난 거죠. 네. 아니, 우리 장 소장님 보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하 관계입니까? 아니면 동반자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뭐 무슨. 참고로 제가 워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김기현 당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네. 당의 지도부 부인들을 예. 초청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예. 밥을 내신 적이 있어요. 먹은 적 있죠. 예. 관저로. 관저로. 예.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나에게 땡땡땡땡이야라고 예. 얘기한 워딩이 있어요. 나에게 땡땡땡땡이야. 네 글자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지.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예, 저는 되게 네 글자는 내가 요즘에 이게 네 글자라고 한 거는 내가 이렇게 좀 트릭을 쓴 거고 하여간 상당히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시다발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찐사랑이야. 아, 찐사랑이야. 윤석열은 나한테 찐사랑이야. 완전 사랑이야. 완전 사랑이야. 나의 영웅. 아, 아니 지금 매기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아니 이거 잘 들어보면 나와요. 좀 적어봐. 좀 여기다가. 아, 뭐라고. 네. 아, 진짜 궁금하다. 아우, 근데. 이야. 뭐 얘기하면 얘기하면 안 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되게 큰일 나요. 갑자기 놀란 소리 좀 하지 마요. 뭐라고 썼는데? 아니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박준 변호사가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따옴표.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등장했던 그 디올백 영상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여사님이 하시잖아요. 그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라든지 북한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뭔가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는 그 정황이 뭔가 들어맞는 것 같은데. 저는 디올백 받은 거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꼭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 쓰겠다,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남북 정상을 회담을 해요. 예.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요. 예. 김정은이 딸 주혜를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주혜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걸 받은 거 아니냐. 그 주혜 아니 이게 기뻐하겠어요. 무슨? 와 우리 디얼백이다. 김건희 여사가 나에게 이런 걸 주다니. 그렇게 좀 남북 문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보기 위한 김건희 여사의 고도의 전략적인 행동이 아니냐. 아니 옆에서 형님들 두 분이 듣는 채도 안 하잖아 지금. 아니. 나는 지금 장석천 소장님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매겨도 너무 매기는구나. 아니 이거 진짜 매기는 거야 이거는. 아니 옹호해 준 거라. 아니 근데 형님 이거는 옹호 같이 안 들려요 진짜. 아니 좀 그래서 네. 그걸 나쁘게만 보지 마시라. 아... 또 창고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본인 가진 것도 아니고. 아 이 정말 진짜 씨. 진짜 씨? 아니야. 그냥 진짜. 와. 아니 그러면은 이대로 그. 아, 한동훈의 우세승으로 끝나게 내버려둘 김건희나 윤석열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우세승으로 끝납니까? 뒷끝장렬이죠. 뒷끝장렬. 아, 그 저기 또 어제 김웅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저기 저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둘이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반드시 응징을 했다. 그때보다 인간적인 배신감은 더 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워딩 맞잖아요. 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동훈. 한동훈. 근데 그런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결국. 아,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면은. 예. 이 사람을 눈에 넣으면 이 머리카락이 일단 걸리거든요. 머리카락이 걸리는데 얼마나 아플까? 자꾸, 그래서 자꾸. 아니요, 아니 머리카락 들어가면 아프지. 네, 기본적으로. 아니 그 소장님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많이 알고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총선 개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을 2년형 맞게끔 그렇게 수사했고 기소했는데 선거개입이니까 다른 의견이에요. 아, 그래요? 선거개입 아니에요? 얘기한 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그건 없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공직자들 뭐 공직자들의 정치적인 중립은 나와 있고 예. 또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있지. 예. 예를 들면은 뭐 당대표 그만둬라. 네. 이걸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잖아요.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지. 예. 야, 김경률 공천 주지 마. 예. 이거면은 당연히 선거 개입이지. 그렇죠. 네. 그런데 시스템 공천해. 사천하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억지스러운 정쟁 공격이다. 아, 글쎄요. 저는 좀 달리 보는데 그 일단은 그때 박근혜 정권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뭐 당공천에 개입했다. 근데 그러면 현기환을 처벌해야 되는데. 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어요. 그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랬고. 그거 시킨 게 문제였지. 예를 들면 이재만이라고 대구 동굴에 출마했던 사람을 동구청장. 대통령이 직접 정호성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야 연설문까지 만들어줘. 이러한 증언들이 다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이 그러면 아 이거 뭐 앞으로 한동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동훈은 이제 독자 노선을 걷겠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한동훈한테 줄 쫙 섰어요. 지금 소용하잖아요. 지난주랑 지금. 이번주랑 또 다르죠. 분위기가. 한동훈 나빠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네. 명이에요. 누구죠? 네. 김영선. 수조물. 네. 수조물. 박테리아 수조물을. 네. 수조물 드신 분. 그분은 그때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 같아. 저 지금 뭘 잘 몰라, 지금. 아, 그런 것 같아. 분간을 못해. 권력의 추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간 떨어졌네. 그래서 그분 빼놓고는 지금 다 조용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구 편도 들지도 않고. 아, 근데 그 궁금한 게 공천 이제 가잖아요. 일가 일설에는 윤석열 쪽 사람도 있고, 김건희 쪽 사람도 있고, 또 한동훈이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새 세력이 붙고 또 현역들도 있고 지금 토착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됩니까, 보면 이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지역을 3주 동안 다녀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간다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이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컷오프 시키면은 문제 생기겠구나. 상당히 문제, 분열, 갈등 이 사람들이 그냥 승복하지 않고 튀어나가서 출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이철규 공관위원하고 대판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진짜? 예,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이제 경선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 예, 했더니 예. 이제 이철규 공관위원은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챙기시는 분 예. 그리고 컷오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을 위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자기 세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수석 근무했던 사람들, 장차관했던 사람들은 대통령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꿈이 있단 말이야. 자기 세력을 국회에서 구축을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자기 사람을 외부에서 끌어서 집어넣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사람. 지금요, 네. 솔직히 저 정도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로 찾아가가지고 줄수는 국회의원들 100명, 1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의원들 다 한동훈한테 줄서. 그렇기 때문에 예. 세력 재편이 일어날 수가 약간 있어요. 현역들은 한동훈이 이제 한다고 보고 나머지 새로운 사람들은 대통령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외통수에 몰린 거예요. 총선에 이기잖아요. 네. 한동훈이 해서 이긴 거고. 그러면 미래 권력 줄 쫙 그 쓰지. 레임덕이야. 만약에 저도 쓰면은 대통령 때문에 진 거고. 그럼 총선 실패. 그럼 레임덕이죠. 그렇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에요. 총선 끝나면. 지드니까.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징조가 저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내 워딩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하면서 예. 상속세, 증여세 이거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너무 높아 이거. 이것 때문에 투자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경제가 지금 나빠지는 건 이거야. 예, 예.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최상무 기재부 장관이 예. 아 이거는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예, 예. 지금 이건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제대로 우리가 검토해봐야 된다. 아직 정해진 거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근본적으로 거부해버렸어요. 아 무시해버렸어요? 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그 조중동 기사를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 대통령이 막 민생 토론회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온갖 그런 뭐 그 선물 보따리를 풀었잖아요. 네. 총선 앞두고. 근데 세종시 발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네. 이거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정보겠어?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이미 그 레임덕을 시작됐다고 봐야 될 정황이라고 보는데. 그 재건축 같은 경우도 30년 넘으면 뭐 저기 이거 뭐 저기 뭐 다 안전지나 뭐 안전지나 풀어줘. 예, 예, 이거 빨리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온 또 여러 가지 또 의문 중에 하나인데 그 법무부 장관을 지금 저기 박성재라고 그 완전히 정말 옛날 사람 친윤 친윤이고 한동훈하고는 아무 관계 별로 연관이 없고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 또 지금 그렇죠. 돌고 있는 얘기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좌파적이다 날려야 된다 대통령실에 불만이 높다 남사람이거든 그렇지 광주 출신 그래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갖다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그러니까 그런 건 한동훈 마인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간만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할 거라고 하고 이번에 실무적인 보직 중요한 사람들 몇 명 바꿨잖아요. 검찰 얘기를 잘하는 김태원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같이 일했지만 한동훈 장관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일도 하고 신뢰관계가 있어가지고 한동훈 라인을 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그런데 총선 끝나고 권력의 견제가 상당히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 2015년도에 김무성 당대표가 이제 의원들을 연구 모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연구 모임을 해가지고 의원들 한 100명, 120명 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의원들 공보 모임이니까 했다? 나중에 대통령실 청와대 난리가 난 거야. 대통령께서 지금 외국 순방 나가시는데 지금 당대표는 의원들 모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조그마한 거 하나도 계속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 공천한다 공천한다 그러면 한동훈 라인이 아니냐 해가지고 대통령에서 엄청나게 이미 공천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한동훈이 쉽게 이게 하기가 쉽지 그런데 이전에 당대표 체제랑은 좀 다른 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용산에서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없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설마 저 한동훈이가 배신을 때리겠는가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 아니요.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것보다는 저는 아니 처음엔 말 잘 들었잖아요. 당장이라도 그냥 잘라버릴 것 같은데. 누구를? 뭐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니콘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한동훈 물러나라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맞아요. 슥 수면으로. 배박유도 가만히 있잖아요. 배박유. 배박유. 배현진, 박수영, 유상범 이 사람들이 김기현 쫓아낼 때, 나경원 쫓아낼 때, 이준석 쫓아낼 때 선봉대였거든요. 이 사람들부터 가만히 있잖아요. 소희가 지금 공천에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아니 그 이 방법도 있잖아요. 그 비대위가 어려우면 선대위를 조기 출범 시켜가지고. 한동훈이 그만둘 생각이 없어서 이거는 가정이 성립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한동훈 체제로 가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의 힘을 빼고. 네. 빼다고 어떻게 빼요?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관위원장이나 이철규 공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안 듣잖아요. 비대위 의결로 공관위원장 바꿀 수 있어요. 와. 공관위원도 해촉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지금, 넘어갔다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그 이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 중에 말이 서로 말이 안 맞는 부분은.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이철규 공관위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말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면 당내로 좁혀보면 사람 간의 갈등이 가장 이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지점은 한동훈과 이철규의 대립? 근데 그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철규에 대해서 딱 규정했어요. 이철규 위원장하고 이야기 오래 나누셨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기름 맞지 마시고요. 스텝.
스텝. 내 밑이다. 네. 완전히 서열 관계를 정리해버렸잖아요. 그런 대단히 선택한 단어예요. 고심을 해가지고. 스텝이다. 나랑 동등하게 그 사람을 놓고 기사 쓰지 말아라.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열 관계가 정리됐어요. 이철규 공감위원은 저의 꼬북입니다. 스텝이라고요. 저의 짜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 그냥. 스텝, 스텝입니다. 스텝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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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텝이지 뭐. 최악의 시나리오 그것도 있는데 말하자면은 열린우리당 모델 있죠. 네. 친윤신당.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아니 그리고 의원들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의원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아니 그런 썰도도 있더라고. 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이번 그런 어떤 사태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고. 맞아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가진 않. 논리적으로는 저는 장 소장님 말씀 맞다고 보지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77일 남았나요? 76일 남았나요? 이런데 너무나 변수가 많고. 기차가 착착 하자 탈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바래요. 저는 안 바래요. 민주당 편 드시는 아니 민주당 편 안 들어요. 안 바래요. 이간질 시키는 거. 안 바래요. 저희 셋 중에 제일 중립입니다. 아니 이간질이야 이건. 이간질이라니요. 반단계 이간질. 저는 잘 되길 바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런데 왜 잘 안 될 거예요? 잘 되길 바란다고요. 아니 형님 야, 걱정하지 마세요. 되라. 우리 박 변호사님은 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눈물을 흘린 분입니다. 근데 유명했어요. 예. 눈물을 안 흘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좀 도와주이소. 알아.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셔야지. 빵이 예. 오늘도 빨간 넥타이 했어요. 빨간도 빨간 어제 녹색 넥타이 맥 주황색 넥타이 맥거든. 1분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 좀 안 해. 아니요, 저희 제3지대 얘기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거 3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실장님, 자 이제 세 번째 안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 안주를 다 씹어 먹었기 때문에 세 번째 안주는 간단하게 마무리 안주로 씹어 먹을 텐데, 아니 개혁신당. 아니 이제 개혁신당 보고 뭐 할 얘기가 뭐예요? 개혁신당. 아니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또 양양자랑 합쳤잖아요. 네. 잘 되겠습니까? 이낙연은 합칠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네? 될 것 된다. 될 것 같아요? 네. 이석이 아, 전 안 될 것 같아. 목소리 별로 안 좋아.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방송 중에 자꾸 뭐 골든타임 지났다느니 뭐 이낙연 대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안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줄다리기. 뭘로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상황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가 안 맞으니까 지금 타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남에 가서 인기 없는 호남에 가서 모이지 않는 청년들을 놓아놓고 청년 정책 간담회를 하느냐. 거기 청년들 한 7명 모아놓고 광주 7명 부산은 3명이었어요. 그렇게 이 중요한 시점에 저렇게 한가하게 저런 모습 보이는 게 맞냐. 저거 안 된다. 빨리 와가지고 중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리하자. 그런 동료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아유 나는 뒤에서 뒷받침할게.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출마하길 바래요. 네. 근데 호남에 갔더니 당장 전주에 갔더니 뭐 식당 갔는데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오늘 그러면서 막 나가고 그 사장 보고 좀 거기 룸을 좀 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당했대. 룸이 비어 있는데. 진짜. 그럴 정도로 아주 호남의 민심이 안 좋아요. 전략적 뭐, 투표를 하니까 통상. 뭐 오늘 뭐 저기 이석현 창당 준비위원장이 이제 요 아까 그 식당 광주 호남 쪽 식당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은 했지만 어쨌든 호남 민심이 이낙연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사실 정설이었어요. 그런 거 정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하고 극복을 해야 지도자인 거죠. 그렇게 민심 안 좋다고. 그래서 좀 올라와야 이준석 대표가 받아주지 않을까요? 지금 밑바닥이면 너무, 아니 근데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 이낙연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빼놓고 만약에 신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쪽 톱니바퀴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쟤네들은 싸우지 않고 그래도 하나로. 아니 이낙연이 있는데 만약에 옛날에 이상죽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그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른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영남권에 특히 대구 경북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낙연이랑 같이 해야 되나? 상상이 안 가요. 김용판 이낙연 같이 있는 게 그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아. 근데 박 변호사님 처음에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석 달 전쯤인가 이낙연 이준석이 함께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때 박 변호사님이 말이 됩니까 그게 뭐 상상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근데 절실함들이 있어요. 이번에 따로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냥 함께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낙연의 꿈은 그 나중에 이렇게 저
대선 때 뭐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다 모여가지고 뭐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이제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자기로 추대되길 바라는 그 그림 아닐까요? 그럴 것 같고요. 그거야 뭐 될까요? 문제라서 뭐 근데 그게 어떻게 알겠어요? 변수가 너무 3년 후에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제3신당의 성패에 중요한 변수나 옵션 포인트가 있어요. 관찰해야만 유승민이에요. 아, 근데 유승민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모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자, 유승민 눌러 앉힙시다. 유승민이 제3신당에 합류하는 것과 네. 눌러 앉아가지고 네.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 사랑한다. 네. 윤석열 저거 성공해서 내가 할 일을 당 안에서 하겠다라는 것과 네. 밖에 나가서 네. 제3신당과 합류해가지고 네. 그러한 대립각을 보이는 것은 되게 천양지차일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예, 한동훈과 예. 유승민이 뭐 그렇게 갈등하거나 벽을 세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유승민을 싫어하잖아요. 왕자 때문에. 그렇죠. 왕자 걸려가지고. 예, 예.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예. 우리가 김무성 당대표랑 모여가지고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모셔오자라고 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청와대에 당시 연락을 했거든요. 이러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님 미쳤나 지금 할매가 김종인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니들이랑 사이 끝장나는 줄 알아라 딱 이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으로 가서 비대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한동훈이 설득을 해서 우리 총선 승리하고 제3신당 김 뺄라면 유승민 와야 된다. 눌러 앉히는 게 맞다. 그래서 적당한데 공천 주고 이렇게 합시다. 그걸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 봐야 될 포인트 같아요. 아 근데 그 정도의 정치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겠습니까? 저도 없다고.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예. 저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 봐.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안 되기를.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이 경성 좋다. 저 절대. 아 저 절대. 아니 이준석도 못 만나는 한동훈이 그 유승민을 만나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유승민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많이 다르게. 이준석하고 유승민 놓고 봤을 때 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유승민 더 싫어. 유승민이 유승민 더 싫어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왕자 걸린 게 치명타예요. 무정순이 맞습니까? 근데 그 무순이 맞습니까? 했던 게 유승민이거든.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 꿈에서 들은 얘기인데 유승민 전 대표가 가장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보면서 좀 염려하는 점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뭔가 볶음밥 잡탕밥처럼 되는 그림 자체를 굉장히 좀 염려한다는 얘기를 비빔밥 아닐까요? 아 뭐 볶음밥 비빔밥 맞아. 비빔밥 뭐 이제 그거 염려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본인은 유 전 대표가 12월 말에는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월 다 돼가거든. 음력이야 음력. 아, 유 전 대표 얘기한 게? 아, 나만 내 생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고민의 그 지점은 바로 그 지점 아닐까. 근데 그때까지 지금 결정을 안 하셨고 지금도 특별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보면은 예. 그냥 있겠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 보여요. 네. 눌러 앉는다. 한동훈이 그냥 눌러앉는다? 붙잡아주면. 그 형님이 시베리아 벌판에 서서 예. 아, 그 저기 고생했던 거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다시는 나가기 싫다 이렇게. 트라우마로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트라우마를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합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네. 그 뭐 마무리 한 줄로 혹시 백종원 네, 네. 백종원 알아요, 대표 백종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출마. 민주당에서는 러브콜 보내고 국힘도 심지어 장동혁 저기가 만났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제가 한 열흘 전에 페북에다가 올렸거든요. 제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건데 네. 백종원 사장이 정치에 관심이 생겼대요. 2016년에 내 아이들의 성을 바꾸지 않는 한 내가 정치 안 한다 그랬는데 그때랑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대한민국이 심각하다라는 것과 지방 소멸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내가 그래서 예산 살리기 프로젝트 그렇죠, 하면서 그냥 내가 전통시장 살려봤자 이게 지방 소멸은 네.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정치라는 걸 본인도 알았겠죠. 제도적으로 내가 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장동혁이 만나자 만나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성호 의원이 지금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전화 한번 해볼까? 아, 지금요? 해보세요. 해볼까요? 그만큼 친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요? 예. 오.
예. 첫 방송을 제가 또 같이 제가 또 끌어줬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이제 우리 지훈 형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첫 방송에 끌어줬어요 이렇게. 와. 막 만들었는데 예. 소유진 씨가 와가지고 예. 좀 잘해주라 이래가지고 예. 사실 맛 없었어요. 아, 맛있는 척 해줬어요. 아, 맛 없었어요? 맛 없었어요. 야. 저도 처음에 저 방송에 자리 잡고 끌어줬던 분이 박지훈 변호사님이거든요. 어. 박지훈 변호사님이 저를 하드 트레이닝 시켰고, 네. 저보고 막 C급, D급 패널이라고. 미안해요, 형. 막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아, 형, 미안해요. 더 분발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 제가 가장 네, 존중하는, 최근에 아. 가장 제일 잘하는. 예. 아, 오늘 뭐 사실은 우리. 세 번째 손님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재미나게 저희가 오늘 매출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또 이제 오늘 매출에 영향이 있을지. 아, 또 2만 명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무슨 말씀이에요? 어떡해. 아, 진짜 오늘 100만 가야죠. 자, 근데. 어쨌든 늘 비주류로 살아왔던 우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의 이 이력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은 뭐라고 채우고 싶으신지 한번 마지막. 직접 써주시겠어요? 예, 빈칸은 대통령일 수도 있고 뭐 이제 KTV 진행 아니야? KTV 진행. 아, 저것도 저거다. 아, 재밌다 저거. 형님 또 저거 하시군요. 야, 이거 진짜 계속 야. 밀고 계시는 것 같아.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네. 들어가지고. 자, 우리 장성철 손님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마지막 그 이력서 빈칸에는 바로.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상.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2027년 총선 때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될 분을 밀어가지고 네. 제가 꼭 하와이 총영사로 가겠다. 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진영이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이념이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당이 뭐가 문제입니까?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안 되겠죠, 저 주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좀 어렵다. 글렀죠? 네. 아, 근데 개혁신당은 총선에서 몇 석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뭐 원내 교섭단체 20석 정도 비례로 어찌 20석? 예. 네, 비례로 20석 정도. 너무 쫓겨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지역에서 당선될 곳은 없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례로 20석 얻으려면 네. 거의 40% 나와야 돼요. 그렇지. 40% 득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또 물심양면으로 방송에서 이제 개혁신당 홍보도 많이 해주셨고 빅텐트론도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빅하우스. 네, 빅하우스. 그래서 이번에 총선 전망을 아까 우리 두 형님이 180석 이하는 장성철 승 그리고 180석 이상 민주당 이상은 우리 김용민 형님의 승리로 우리가 오늘 약속했고 또 이제 그 결과가 어떨지 실제 총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려보면서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가 꾸민 세 번째 손님 예. 장성철 소장님과 오늘 함께했고요. 자, 오늘 장사 우리 여기서 마감하기 전에 두 분의 덕담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오랫동안 봤지만 예. 영원히 또 항상 장성철 당신의 길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류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존중. KTV 출연 응원하고요. 네. 자, 우리 김용민 형님의 말씀. 아, 우리 저 장성철 소장님은 뭐 방송으로만 사실 뵀었던 분인데 어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하는 이런 평론가로서 아 보수에도 지성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성의 길, 비주류의 길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덕담이 아니고. 그래. 이거는 이제 주류의 삶을 살고 싶어요. 계속 힘들게 살아와, 이거잖아. 아, 싫어, 싫어, 싫어. 저희가 그 마무리하기 전에 네 번째 손님, 희망 손님 봤거든요. 서정욱이죠. 서정욱 손님으로. 무조건 서정. 아, 그러면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아니, 아니. 이봉규 형 부릅시다, 이봉규. 이봉규 형이 그 나아요. 아나? 그분은 저기 몸값 높게 불러야 돼. 아, 그래요? 네. 정욱이는 무료 출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봉규 형님은 안 돼. 자, 실장님, 저기 다음 손님은 서정욱으로 좀 달아놓고. 네. 일단 달아놓고. 네, 좋습니다. 야, 자, 오늘... 이봉규 많이 컸네. 자, 그렇습니다. 유일무이한 정치 뒤풀이쇼 쉽바. 오늘 장사는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매출 팍팍 올려주시고, 다음 주에는 서정욱 손님이 될지, 아무튼 여러분들의 바람 담아서 네 번째 손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50분에 저희는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쉿!